만나니 보다 얼마나 고생했어. 아이고 반가워 우리 집은. 나 아빠 미워? 아빠가 왜 미워? 보자마자. 이거.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사줄게. 진짜지? 아빠 딸도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고. 가자 얼른. 미라. 알았어. 강기사가 엄마야? 알았어. 누나. 아, 강기사한테 전화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니네 부모님도 안 오셨어? 오늘 재판 있으셔?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어. 가라. 야, 박종서. 우리 언제 뭉쳐? 설해마을이요. 예, 저기요. 어, 청담동 명품관. 네. 여기 왜 와? 여기 옷 한복 값이면 나 몇 달 생활비에. 내가 언제 네 생활비 내놓으랬어? 시간 많아서 좀 보겠다는데 내 돈 달고 내 마음대로 구경. 안녕하세요. 제일 따끈한 신상의 뭔가?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좋다. 좋네. 우리 애가 입어보는 옷 중에서 내가 사인브랜드 옷 상품을 아니 상표는 말고 빨래 어떻게 해라 붙여놓은 거 있잖아. 안감에 거기 가위로 슬쩍 잘라요. 안 썩으면 못 빌게. 알았죠? 아빠랑 얘기 안 하고 오자마자 어디다 문자를 해? 보라한테 인사 못 해봤잖아. 아빠, 백은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 좀 해본 다음에 사고 스마트폰부터 살아볼까? 넌 내가 네 지갑으로 보이지? 아빠 나 어디 있는지 맨날 궁금해하잖아. 스마트폰끼리는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 진짜? 어, 그럼 나도 하나 사야겠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은채는 어디 있는지 바로 알면 늦게까지 싸돌아댈 때마다 잽싸게 잡으러 가야지. 여기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병원에 손님이 어떻게나 많은지. 아, 아버님 병원 일을 도와주시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아유 이 어머님도 좀 맞으셔야겠다. 따님도 정진구입니다. 은혜령입니다. 피부, 성격 다 까칠하시네. 나는 이 물광 피부에 리버럴한 여자가 좋다니까. 리버럴, 개방적인. 아, 어머니는 좀 늦으시나 봐요? 아 참 저기 엄마 땅 보고 오는 길인데 막힌다고 나더러 알아서 하고 있으랬는데 여기 커피보다 내방 커피가 더 맛있는데 올라가죠? 앉으세요. 메뉴는 커피, 주스, 물, 그리고 술 종류대로 다. 근데 여기가 어딘가요?
커피숍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왔잖아요. 호텔 방, 스위트룸.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 방이 어떻게... 아, 지 엄마가 하나 해줬어요. 뭐 사무실 운영비나 이방값이나 그게 그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도 살고 집에서도 살고 아버지 컨디션 일기예보에 따라 달라요. 애령 커피?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빠가 사장이 아니고 아빠 친구분이 사장님이셔서 대리점을 맘대로 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장님이 식구들한테도 이자 받는 분이거든요. 나왔다! 이만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왔냐, 원사님! 오, 금발이 나온다고 휴가 받았어? 촬영이 왔네! 야, 영어 좀 늘었냐? 어? 이거 줘봐. 해석해봐. 가방 오픈 타이밍 굿. 삼촌 프레젠트 플리즈. 허리. 나도 줘. 뭐야, 오자마자 선물 타령들만 하고? 이거 어울리지도 않는다, 다 내 거야. 이거 없다. 학장님께서 얘를 하도 총애하셔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자리가 나도 부산에서 다들 계속... 신경 쓰이니까 전화 좀 받지. 통화해요. 네. 학장님 전화할 거예요. 어제 세미나에서 발표 잘했다, 대단하다, 뭐 그런 치하. 말씀하세요. 진 박사 때문에 서울 올라가 버린 거야? 그 여자 나랑 상관없다고 했잖아. 잘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세미나 발표 칭찬 전화라고 하시던데 아닌가 보네? 제 발표 순서에 학장님께서 자제분을... 이 어디든 엄마들 극성은 마찬가지구만. 그쵸? 아, 글쎄요. 그런 학장님 태도 이해가 돼요? 학장님도 엄마시고 자식 위하는 엄마 마음 이해합니다. 와, 이거 완전 신상이야. 아빠 이거 봐봐. 컴퓨터 인터넷이랑 똑같아. 봐, 대박이지. 세상 좋아졌다. 신문 잡지 게임 이걸 다 어떻게 해? 내가 사고 싶다던 백 찾아줄까? 핸드폰 사자마자 핸드백 타령이냐? 부럽냐? 안 한 거 후회되지? 난 제대하면 새 모델로 할 거니까 그때 바꾸자고 때 쓰지나 말라고. 아, 짜증나게 첫 통화가 왜 박종석 너냐? 집에 온 지 얼마 됐다고 언제 보냐고 물어. 끊어, 나 네 여친 아니거든? 친구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게 울어? 그놈 진짜 쪼다구나. 은채령한테 왜 치대냐, 두 눈 달고. 걔는 어마무신 옷거든. 우리나라 최고 로펌 아들이라.
진짜 좋은데 놀다 가요. 네? 아, 저희 오늘 시간이 없었는데. 왜 웃어 이 새끼야? 딱 형님 타입이네. 아무리 꼬셔도 웃겨. 완전 무식가는 타입. 재주 좀 피워봐라. 어떤 상황을 만들어드릴까? 저번처럼 질투심에 불타게 쭉방녀를 대드릴까? 그런 거 말고. 얘가 남자를 잘 모르니까. 위기에서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님? 에이, 그럼 돈이 좀 올라가는데. 니깎게 불러봤자 얼마겠어. 50. 100? 100 좋네. 성금 30%. 조심성은 여전하셔. 숲에 함부로 안 날리시는 거 보면. 시간은 내일. 장소는 니네 클럽. 홀! 호텔방이라도 하나 잡아놓을까요? 근데 미끼는 뭘 쓰시려고? 핸드백. 야, 니들은 어떻게 아빠 같이 드세요 수리도 안 하냐? 아빠 나 굴비 더. 아빠 나 밥 한 공기 더. 나 고기 더 줘. 알았어 알았어. 금방 데려갑니다. 맛있다. 이거거든. 아빠한테 효도하는 방법. 너무 맛있어서 아빠도 모르는 척 하는 거. 근데 엄마는 뭐 하느라 여태 못 나와? 아니, 제가 뭐 꼭 그쪽 반응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네? 정말요? 야, 은혜령. 너 진짜 내일 당장 안 내려오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사장 딸 나 만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려와. 이미 만난 거네. 만나고 찔려서 아니면 만나고 흔들려서.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려주길 바라는 거네. 내 말이 맞지? 무슨 소리야? 아자 말 말고 빨리 내. 내 무조건 내려와. 알았어? 아니야. 새 옷 좀 입어보자. 완전 명품이다만 엄마 나는 안 사줄 거야. 우리 큰딸 기쁜 소식 예체령아. 병원장 집에서 언니가 마음에 든대. 잘 됐네. 우리 식구 아파도 걱정 없고 성형수술 공짜로 하고 좋다. 식 가라. 너랑 엄마 좋아라고 내가 아무한테나 시집을 가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누가 잘못했대? 독 좀 보자는 거지? 형부 빵빵하면 좋잖아. 본인이 빵빵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버지가 병원장인 거야. 똑바로 나와라. 그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집안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 맞잖아. 집안끼리 합의가 되면은 데이트 생략하고 바로 나를 잡기도 하지. 맞선의 경우엔. 결국 엄마가 원하는 게 그거였지. 엄마 마음에 드는 사위권 걸리면 내 의견 무시하고 나 몰아붙여서 결혼시키는 거. 떨어져 살아서 엄마랑 같이 시간 못 보는 게 미안해서 엄마 말 들어준 거지. 엄마 마음대로 나 휘둘르려고 선자리 나갔던 거 아니야. 효도가 됐든 엄마 취미생활 동참이 됐든 더는 안 할 거니까 나 몰래 진도나갈 생각하지 마. 절대 그런 식으로 결혼 안 할 거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가격표 붙여서 내놨어? 그리고 너 똑똑한 거 일장 연설 안 해도 알아. 그래, 너는 박사 과정이고 나는 잘난 딸년 앞서서 잘난 집안 사람들 구경하는 게 취미인 한심한 애미야. 근데 원래 유식이 무식 못 당해. 알아? 얘 채령아. 가서 언니 마음 풀어놔. 저렇게 틀어진 채로 부산 내려가면 병원집 아들 놓쳐. 빨리. 그럼 이혼 나 줘. 알았어. 줄 테니까 빨리 언니 마음 풀어놔. 빨리 빨리 빨리. 그 정도야 껌이지. 진짜.
나도 좀 나의 자존심 내. 알았어. 내가 할게. 아, 다 했어. 앉아. 우리 딸 좋아하는 남자 생겼어? 아빠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알지. 네 아빠인데. 우리 딸 이제 다 컸네.